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그 애견 행동 클리닉 요거 그 동영상 찍으면서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보충 영상을 또 찍습니다. 요 강행 훈련사가 뭐라고 했냐면 생후 35일 되면은 개들이 대부분 다 걷기 시작한다 라고 이야기했고, 이때 예방접종 1차가 시작되고 경매장으로 보낸다 판매자들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때 이제 걷기 시작하면서 생후 35일에 걷기 시작하면서 사회화를 배우는데 물기의 세기를 알게 된다고 그래요. 이때 이제 엄마랑 놀면서 강아지가 깍깍 물고 하잖아요, 엄마를. 그러면서 물기의 세기를 알게 되고 하는데, 그때 분양이 되어버리니까 그걸 모른다고 그래요. 그럼 진짜로 생후 35일 되면은 강아지들이 그 물기의 세기를 아느냐? 아닙니다. 강아지들이 생후 35일 되면, 그 이상 되면 이제 그 어릴 때부터 그래요. 그것만 그래도 어떤 견종은 또 별난 놈은 다른 놈한테 다리 딱 얹고 으르렁으르렁 합니다. 그럼도 뒤뚱뒤뚱 걷는데도요. 그럼 강아지들은 아주 어릴 때도 강아지가 이렇게 누우면 더 따뜻한 데 자려고 배 위에 이렇게 배를 다른 애한테 포개서 자고 이래요, 추우면. 더우면 이렇게 뒤집어서 자고. 또 시원한 데 찾아서 가서 자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생후 35일 되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개들이 어미가 아무리 물어뜯겨도요, 새끼들한테 35일 된 강아지가 아무리 물어뜯어 털이 뽑혀도 강아지를 안 혼냅니다. 그냥 놔둡니다. 심지어는요, 문예리들 있잖아요. 그 아주 어리고 약하게 태어나면 그래도 가슴에 품으러 꼬미가 계속 괴롭힙니다. 그 처음에는 괴롭힘이 막 시달리다가 나중에 보면 이게 괴롭히는 게 아프진 않거든요. 귀찮게 하는 거지. 그러면 으앙 달라들이 본다고요, 강아지가. 그럼 어미가 더, 어미개가 더막 부추겨서 성격을 돋구기도 합니다. 이건 이제 가외를 시키는 거죠. 그냥 특별가외. 다른 개들보다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냥개나 이런 쪽에서는 문예리가 더 똑똑하고 더 사냥을 잘한다 그래요. 훈련 쪽에서도 문예리를 더 똑똑하게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강한 놈들한테 살아남았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는 훈련사도 있고요. 또 사냥하는 사람들은 강한 데서도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어미가 앞에 놔두고 성격을 돋구면서 계속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나중에 칵칵 집기도 하고 건들고 아프니까 말라고 꼬집듯이 하기도 하면서 새끼를 계속 훈육을 하거든요. 이미 조기 교육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셔요. 근데 강아지들이 막 물을 뜯어서 피가 나고 털이 뽑혀도 어미는 안 건듭니다. 35일에 건드는 게 아니고요. 견종마다 틀리고 개마다 차이가 나겠지만 보통 그래도 두 달, 두달 반, 세 달이 되어야 엄마가 으앙 그리고 화를 내요. 그리고 엄마가 진짜 물지도 않아요. 이렇게 콕 때려요, 코를. 그냥 콕. 상처가 하나도 안 납니다. 근데 강아지는 아프다고 깽깽깽 우는데, 뭐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고 아프다고 계속 울어요. 그래서 극진에서 만져보면 상처가 없어요. 근데도 울거든요. 어미가 정확하게 아는 거죠. 새끼를 어떻게 하면 아프게끔 할수 있고 상처가 안 나게끔 할수 있다는 걸. 근데 일찍 분양되면 어떻게 해요? 35일에 분양됐다. 그래서 뭐 60일에 이렇게 견주한테 왔다. 물기 세기를 모른다 이렇게 하잖아요. 세기를 모르죠. 그때가 견주가 가르쳐줘야 되는 시기예요. 이빨이 간지러워서 물기 시작하고, 또 구강기라서 그전에는 물고, 또그 후에는 이빨이 간지러우면서도 이 사냥성이나 장난을 통해서 사냥을 배우는 거라고요. 싸움하는 걸 배우는 거라고요. 그 장난을 통해서 배우잖아요. 그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아프다고 안 된다는 거. 그 가르칠 시기라고요, 그게. 그때가 그 시기가 온 거지, 그때가 그 문제가 나타난 게 아니라고요. 훈련사들이 자꾸 문제가 나타났다는데, 구강기 때도 그렇고, 똥을 먹는다고 뭐 문제가 나타났고, 강아지 공장 깨라서 그렇다고, 애견샵에 사서 그렇다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시기에 구강기가 나타나고, 그 시기에, 물론 세기의 시기를, 가르치는 시기가 나타난 거예요. 그때가 가르치는 시점이고 시기인 거예요. 이해 가시죠? 아니, 엄마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기 키워보셨잖아요, 사람 애기들. 우리 애기 키우면 그 시기가 있잖아요. 근데 훈련사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면, 이 사람은 애기도 안 키워봤나? 걔도 안 키워봤나? 이런 말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걔도 안 키워보고 애기도 안 키워봤구나.
그 시기가 된 거고, 이때 가르쳐야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딱 답이 나오잖아요, 애 키워보면. 걔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시기가 됐고, 그럴 때가 가르치는 거라고요. 이해 가시죠? 이게 영상에서 빠져가지고, 제가 추가 영상을 찍었습니다. 안녕!